안녕하세요. 스브스 뉴스 PD 로드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살이 10년째에 접어든 제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출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SBS 사옥이 있는 무동까지 지하철을 타고 갑니다. 이 한강뷰는 제가 출근길 중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죠. 중간에 환승을 한번 하긴 하는데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나름 편하게 출퇴근합니다. 다들 어디 살아요? 저는 송파구요. 송파구요? 얼마나 걸려요? 1시간 20분? 한 2시간 못되게 걸려요. 2시간 못되게? 네. 그럼 왜요? 네? 2시간 못되게 제가 정말 여기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회사를 사랑해. 제가 신갈역에서 타서 분당선 타고 쭉 선정릉까지 온 다음에 거기서 9호선 급행 타고 여의도까지 와서 5호선 타고 오목교역으로 와요. 진짜? 빨리 나오면 왕십리까지 쭉 간 다음에 그래서 우선 타고 오목교역으로 출근해서는 전날 출고된 아이템을 피드백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기획을 준비하고 있어서 조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전에 사는 친척 언니 생일이라 선물로 기프티콘을 보냈었는데 대전에는 매장이 없는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하나 있던 파파존스도 없어졌다는 비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지방에 사는 지인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할 땐 매장이 있나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볶음이 맛있겠다. 점심은 주로 구내식당에서 먹습니다. A,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서 자취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다들 맛있게 먹어요. 뭐야? 땅덩이는 서울보다 높은데 포카복스가 하나도 없어. 그 서울에는 485개인가 있는 거야. 우리 동네는 맥주는 정년이더라고. 맵다. 이거 빚지 진짜 못 먹겠다. 이거 빚다 한 입도 못 먹을 것 같아. 이날 먹은 쭈꾸미는 맵찔의 아이콘 비트가 생각나는 맛이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귀여운 제티랑 팀장님과 기획회의를 하고 퇴근. 오후에는 반차를 냈습니다. 종로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요. 저희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신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진료를 받으시거든요. 일요일에는 친구를 만나러 고척돔으로 갔습니다. 친구는 충남 태안에 사는데 원어원 팬이라 마지막 콘서트를 보러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뭐 하셨어요? 부채랑 네. 이거 너블봉 파우치야. 제가 키가 작아서 안 보이잖아요. 저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나도 왔어. 다니엘, 부채를 흔드는 나를 봐줘. 진짜. 제 친구 말고도 콘서트 하나 때문에 서울에 온 지방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원어원 콘서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연, 뮤지컬이나 전시가 서울 위주여서 덕질할 때 지방에 살면 시간이랑 비용이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와줬으면 좋겠어. 아예 안 와요. 성인들 건강해요. 서울에 살아야겠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요. 서울이 좋아. 살 수만 있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어.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는다는 것도 참 행운인 것 같고. 저도 서울살이 만 9년째인데 월세만 60만 원이라고 계산해도 서울 길바닥에 뿌린 돈이 6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것 같더라고요. 고향이 서울이었더라면 나가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향에 살지 왜 굳이 서울에 있어? 라고 묻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요. 하지만 지방에서 생활할 때보다 서울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이 서울을 택하는 것 아닐까요?